그렇다면 경북은 이 사회주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경북이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 필요성이 없어서 공급을 안 하고 관심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의 문화, 경제의 문화, 그다음에 삶의 문화가 아직 사회주택이란 공급에 대해서 행정, 당국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측면이 아닐까. 그래서 광역지자체 중에 경북은 참 사회주택이 불모지인 상황입니다. 경북은 시장에 대한 아직까지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회주택을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다만 외지에서 많은 청년들이 지금 경북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주거 문제이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지자체가 나서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법률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국토부가 지방도 참여할 수 있는 테마형 매입 임대주택을 과거에는 광역시만 운영하다가 지금 도농복합 지역도 풀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의 공모사업이 된 적은 없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문을 두드려서 국토부로부터 테마형 매입 임대. 핵심은 우리가 테마를 정하고 청년들에게 쉐어하우스로 15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책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우리가 조성한다면 국토부가 이제 전체를 매입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권한이나 이걸 이제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쉐어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은 마련돼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은 사실은 뭐 공공임대를 빼고 위탁 운영형, 매입 약정형, 토지 임대부형, 니츠형, 그다음 민간 주도의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지금 전국으로 한 6,500호 정도 공급돼 있습니다. 제일 많이 공급한 게 이제 서울이죠. 3,800호. 그다음에 경기도가 한 2,200호, 부산도 한 40호 정도 공급했고요. 그다음에 전북도 한 80호, 그리고 인천도 한 430호 정도 공급했습니다. 경북에서도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된다면 사회주택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공급되면서 청년의 강력한 휴먼 인프라이자 주거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안동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두 번 연속으로 공사하면서 탈락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땅값입니다. 건축 자재값은 전국이 평등하니까 비슷한데 땅값이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는 비싸게 구입해야 되고 실제 땅 구입 가격보다가 훨씬 저렴하게 감정평가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아파트를 건설해서 약정으로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 단계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이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마이너스를 안고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안동시하고 또 여러 좋은 땅을 잘 마련해서 한번 올해는 한번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네. 사실 이게 조성해놓고 오게 하는 것이 우선이냐 사람들이 와야 조성을 하지 이게 지금 달걀이냐 뭐가 먼저냐에 대한 네. 논의인 것 같은데 지금 형편이 안 될 때 조성을 해놓으면 그게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웃겨지거든요. 그 사전조사로 서울은 뭐 수요가 미터지니까 이렇게 하면 뭐 몇 대 몇 경도에 이렇게 되는데 안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지금 외지에서 들어와 있는 청년들만 하더라도 수요는 충분하다. 네, 사회적 네. 경제비에 근무하는 분들, 그다음에 단기간 근무하시는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잖아요. 우리는, 네, 아, 그, 네, 제가 그런 제가 1호손님으로 모시고 모델로 네. 한번 네. 불모지 지역에서는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일단 1호 시범사부터 해서 이거 자체의 어떤 한계가 있는지 확산 가능성이 어떤지를 먼저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1호라도 시범사업을 그렇죠. 경북에서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호가 되고 싶네요. 아니, 제가 외지에서 온 입장으로 만약에 이런 혜택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있었다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이라 상당히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좀 네.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면 청년들이 더 경북을 좋아하는 계기가 네. 되지 않을까. 제가 황지윤 아나운서를 세입자로 모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날까지. 네, 알겠습니다.